한 주 동안 양호한 흐름, 그리고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을 살펴보고 그 종목들의 앞으로의 흐름을 탐색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가지고 온 최고의 맛 종목은 예전에도 한번 가지고 온 종목이라서 제가 한 번 더 가져올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아주 특징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아프리카 TV입니다. 최고의 맛으로 가지고 왔던 종목이에요. 또 가지고 왔다는 것은 아 그만큼 아프리카 TV가 강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은 플랫폼 업체 중에서 약한 종목은 거의 없어요. 웬만한 종목이 다 강했죠. 변이 코로나 이슈로 플랫폼 관련주가 재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플랫폼 관련주가 올라오다가 백신 나온 다음에 심리가 약간 꺾였다가 이제 변이 코로나가 나오니까 다시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온라인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종목 중에서 코로나의 수혜를 받지 않은 종목은 별로 없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나가기가 쉽지 않았고 뭐 집안에서 혹은 나간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소수로 뭔가 엔터테이너를 뭐 즐기거나 이러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유튜브가 고성장하면서 동영상 플랫폼 업체의 몸값 자체가 껑충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국내에서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대중화시키기까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몇 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몇 년 전만. 유튜브라는 시스템이 국내에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하게 침투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과 5년 전만 봐도 5년 전에도 물론 유튜브는 충분히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됐습니다만 지금처럼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1인 미디어 뭐 유튜브 제작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지는 않았고 그걸 통해 성공한 사람 수도 적었어요. 지금은 최근 들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거기에 코로나가 기름을 부었죠. 완전히 활활 타오르게 됐고 관련해서 동영상 플랫폼 업체들의 몸값이 재평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TV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e스포츠 시장의 온라인 점유율이 꾸준히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이 뭐 2도 나오고 뭐 그랬는데 1 이후에 나온 그 시리즈들은 거의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스타크래프트 오리지널 1 이게 언제 나왔냐면요. 20년 전에 나왔거든요. 20년도 더 됐을 거예요. 아마 22년 정도 전에 나온 게임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도 합니다. 굉장히 대단한 그 업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 그 RPG 게임의 리니지가 있다면 전략 시뮬레이션의 스타크래프트가 있다라는 말이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전에 그 PC방이 한 20에서 25년 전에 제 기억으로는 생겼는데요. 그때 PC방 생겼을 때 했던 게임이 딱 두 개예요. 리니지, 스타크래프트. 90%의 유저는 다 그 게임을 했어요. PC방이 생긴 데 지대한 공헌을 한 게 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에요. 이 말을 왜 하냐면 올드 게임인데 요즘에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TV에서 프로리그나 이런 부분들이 열렸어요. 게임도 많이 보셨죠? 근데 이후에 프로리그가 없어졌는데 그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 그 게임을 보겠어요?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봅니다. 유튜브나 지금 말씀드린 아프리카 TV 이런 것들을 통해서죠.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 TV에서 이 게임 그 플랫폼 시장 자체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유튜브와 동반 성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드 게이머들을 끌어안으면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는 꺾이지 않고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또 컨텐츠가 많이 다양화가 됐죠. 그리고 중간 광고 도입된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중간 광고는 프로그램 전에 달리는 광고와 프로그램 후에 달리는 광고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단가가 2배에서 3배 혹은 그 이상까지도 비싸요. 반드시 볼 수밖에 없는 광고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시작 전에 하는 광고는 딱 맞춰서 틀면 안 보잖아요. 프로그램 시작 끝나고 하는 광고는 프로그램 끝나고 끄면 안 보잖아요. 근데 중간 광고는 안 돼요. 중간 광고 언제 나온지도 몰라요. 보다가 갑자기 나와요. 그리고 중간 광고가 뭐 엄청 길지 않잖아요. 한 두세 개 정도 나오고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아, 나 광고 안 볼래 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냥 이어서 본단 말이에요. 요즘에 지상파들도 중간 광고를 많이 속속들이 이제 도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TV도 이런 부분들을 도입을 하고 있고 당연히 광고 단가는 네,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것은 고스란히 아프리카 TV의 수익 구조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이번 주에 일단 신고가를 한번 찍었기 때문에 매물은 거의 없는 구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추가 상승을 좀 더 시도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다. 다만
밸류 부담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이 올랐거든요. 진짜 많이 올랐어요. 저점 대비해서. 근데 상승 추세를 안 깼으니까 제가 더 올라갈 거라고 보긴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신규로 매수를 하실 분들은 손절가를 짧게 잡거나 뭔가 이런 전략적인 대응을 확실하게 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은 시장 자체가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고가에서 잡는 전략이 무조건 유리한 전략은 아니에요. 고점 부근에서 잡았을 때 손절가를 제대로 잡지 않으면 꺾이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하셔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